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야단법석 제4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이쯤에서 발을 빼야 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도 남편은 회의가 있다며 저녁 먹고 들어오겠다 하네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출산일을 앞두고 속상하기도 하고 남편의 행보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겨운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도 3개월이 넘었으네요. 마당 있는 집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들어온 곳인데 공교롭게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일이 시작이 되었죠. 집과 가까운 곳에 남편의 일터도 있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아무튼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고 임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주민들을 믿거니하고 주민들을 믿거니하고 그동안 뭐 있었는데 아무 탈 없이 진행되는 것만 같더니 실상 그게 아니었지요. 추진위는 말대로 마음대로 건설업체와 컨설팅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보상 문제도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뒤에 지급한다는 후보상에 또 입주권도 다른 곳보다 훨씬 적은 그런 혜택이죠. 추진위 부위원장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이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건지 우리의 보금자리와 일터가 있는 이곳을 강제로 빼앗기는 듯한 기분과 또 그런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고요. 동네 주민들도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일이 이쯤 되자 남편은 발을 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상태로 떠밀려서 주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님 어찌해야 할까요? 날마다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몇 시간이건 일하다가 어깨 저림증이 와서 고생을 하고 쓰레기 더미였던 집을 2개월간 죽겠다고 청소를 하고 나더니 이제 나가라고 하니 지금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부분은요. 남편의 안전 문제와 또 우리 식구와 보금자리와 과연 남편의 일터를 지킬 수 있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전히 눈코뜰 새 없이 바쁘신데 저는 아쉬울 때만 스님을 찾게 되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스님의 귀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보살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지요. 굳이 꼭 이사를 하신다라고 해서 말리지는 않았는데 혹여 이사를 못하게 했어도 결국 이사를 하고야 말았을 것인데요. 이미 뭐 여러 군데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둘, 넷, 여섯 이런 것은 짝수의 나이 때는 사실 이사할 운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된 것인데 하지만 뭐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우선 거사님의 운세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닌데 보살님의 운세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고요. 게다가 두 부부의 삼재기운이 이미 음력 4월부터 집몸에 들어와서 그러한 어려운 입장을 겪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며칠 후에 태어나는 아기가 그러한 불리한 입장들을 막아주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움이 적어지는 형국일 텐데요. 아무래도 보다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든 염려하시는 만큼 뭐 그리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다른 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야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처해진 현실에 괴로움이 이루 형용할 수 없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만큼 다른 문제는 오히려 형성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무조건 회피하려 마시고요. 주어진 상황대로 처리를 하되 억지로 해서는 또한 아니 될 것이지요. 상황을 잘 판단을 하고 지나치게 나서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에겐 누구나 행복과 고민의 그릇이 있지요. 적든 많든. 누구나 다 그러한 그릇을 채우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가 하면 또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고민이 해결이 되면 또한 가지 다른 고민이 생기고, 한 가지 행복을 얻다 보면 또 다른 행복을 갈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요. 태풍이 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재앙을 겪어야 하는 때는 겪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적은 아픔으로 겪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재앙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재앙은요, 금전적인 재앙이라 볼수 있지요. 또한 나간다고 해도 뭐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채워지는 것이, 마치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의 양만큼 비나 눈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치인데, 결국 돌고 도는 윤회의 이치이지요. 또 자연의 이치요. 일단 큰 걱정하지 말고요, 흐름을 잘 살펴서 항상 최선만 다하시면 될 것이지요. 아무튼 출산일이 임박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데, 너무 심각하거나 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여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되,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불법 바른진리 SI 불교 교육방송 서일봉의 야단법석 제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